아이를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날까? 남편은 왜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왜 이렇게 가족에게서 벗어나고 싶을까? 가족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상처 때문에 힘드신가요? 그 원인에서부터 솔루션까지 명쾌하게 알려드립니다. 조선미의 우리 가족 심리상담소.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의 심리학자 조선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립중앙의료원의 낮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현정, 퇴근 후에는 좌충우돌 초보 워킹맘 김현정입니다. 저희 팟캐스트에서는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받아서 저와 김현정 선생님이 원인과 솔루션을 분석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사연은 부부관계, 육아 고민, 부모 형제 간의 관계 등 가족관계에 관련한 것이라면 모두 괜찮습니다. 자, 사연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알려주시죠. 네, 사연은 EBS 육아학교 페이스북과 EBS 육아학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남기실 수가 있고요. 팟빵을 통해서 들으신 분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팟빵에 들어오신 김에 구독하기도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현정 선생님. 네? 요거 좀 보실래요? 이 책 좀. 가족의 발견. 최광현 선생님이 지으셨네요. 네. 제가 발견한 책인데요. 네. 이분이 가족 심리학을 많이 공부하셨고 네네. 가족 상담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전문적인 학자들의 의견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쉬운 말로 풀어냈어요. 네. 예, 그래서 꼭 추천해드리고 꼭 싶고요. 네. 네. 그리고 가족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읽어보면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갖고 왔습니다. 네. 제목이 가족의 발견. 가족의 발견 최광현 지음. 출판사는 부키에서 나왔습니다. 저도 올해 초에 조금 좀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이 책을 좀 추천을 좀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주 그냥 큰 힘이 되었었습니다. 혹시 제일 기억나는 부분이? 여기 제가 표시도 해놨는데요. 아, 그러네요. 네, 정신적인 독립이 되지 않은 사람의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부모로부터? 네, 여기 제가 그럼 한 구절 읽어볼게요. 사실 막 결혼을 한 부부에게 얼마나 안정된 직장을 가졌는가, 부모가 집을 사주었는가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모로부터 정서적 독립과 분리를 제대로 하였는가이다. 정서적 독립과 분리는 결혼 전에 이루어야 할 과제이며 이것이 제대로 되었을 때 비로소 또 하나의 건강한 가족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미혼인데 네. 그 구절에 왜 이렇게 공감하세요? 뭐였냐? 결혼을 하기 전에 꼭 부모로부터 정신적 독립을 잘 이루고 난 다음에 결혼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해보고 어떻게 하냐고. 예측을 하는 거죠. 이제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것들을 돌이켜 봤을 때 내가 결혼하면 분명히 이제 부모님들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예측되는 부분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결혼을 할 때 정서적 독립이 좀 되어야지 내가 올바른 가정생활을 좀 영위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하기 전까지 좀 이런 것들을 조금 베개 하나라도 조금씩 시작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 저는 우리 남편이 5남매 막내인데 그때는 이제 형제에 대한 개념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막내면 좀 마마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대놓고 물어봤어요. 혹시 당신 마마보이야? 그랬더니 남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아 그래? 이렇게 하고 결혼을 했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가족의 영향력이 없으시고 되게 좋으시고요. 시아버지가 좀 강한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그 성경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로부터 나서 둘이 하나가 되었다? 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말해주고, 남편은 남편 가족으로부터 오는 모든 영향력을 자기가 차단하고 나는 우리 가족한테 오는 모든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확인이라는 게 뭐 그냥 말로. 아, 그럴 수 있어? 나는 그럴 수 있는데. 그랬더니 또 그때 또 남편이 그럴 수 있어. 근데 이제 신혼여행을 갔다 오니까 시아버지가 이제부터 너희 아버지는 친정아버지고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한 달에 세 번은 우리 집에 오고 한 달에 한 번 친정에 가라.
야. 그래서 시댁을 나오는 순간부터 남편이랑 남편하고 싸웠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계속 화를 냈어요. 아, 그 뒤가 궁금하세요? 누가 이겼나요? 아, 남편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행을 하셨나요? 아니면 남편이 이제 전략을 세우자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좀 부지런히 가다가 서서히 줄이면 된다고. 근데 이제 그 말을 듣고는 이 사람이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좀 안심이 되고 서서히 줄였고요. 근데 점점 줄이니까 남편이 더 가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오늘은 뭐 어쩌고 이러고 그다음에 혼자 가라 그러면은 한 2시간 만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도 아버님이 불편한 듯 그런 마음으로 결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현정 선생님 별로 시댁으로부터 압력이 없었나 봐요? 없습니다. 오로지 애만 힘들구나. 그냥 저도 제 자신을 찾아가랴, 애도 찾아주랴. 그래서 좀 저도 크고 싶어요. 근데 이상해. 네? 시부모님도 안 힘들고 애도 하나고 전문직인데 굉장히 맨날 이렇게 인생을 한탄하듯이 말해. 이렇게. 그러게요. 그냥 첫째로서의 무게? 뭘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다 무거워요. 몸과 마음이 다 무거워요. 나도 첫째인데? 살부터 빼야 될 것 같아요. 공원은 뭐 무거울 수 있겠네. 무겁습니다. 몸이 무거우니까 마음도 무거운 것도 같고. 네, 그럼 오늘 사연 네 읽어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댁과 심한 갈등을 겪고 난 뒤로 연락하지 않고 지낸 지 몇 년 되었습니다.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는 동안도 문득문득 죄책감과 남편에 대한 미안함 등으로 편치만은 않았지만 남편이 항상 제 편에 서서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이제 남편의 의견도 있고 저 또한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기에 예전만큼 자주는 아니더라도 명절과 생신 같은 날에는 얼굴을 뵙고 지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도저히 마음이 내키질 않습니다. 지나친 간섭과 요구, 당신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시는 비난, 다른 사람들을 헐뜯는 이야기들, 가족 간의 이간질, 편가르기로 인간관계 자체에 큰 회의감도 느끼고 우울감으로 힘들었는데 지금까지도 여전히 당신은 잘못한 게 전혀 없다고만 하시니 다시 뵈면 제 마음만 다치게 될까봐 겁이 납니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정신 상태도 되어야겠고 아이에게 부모님과 잘 지내는 모습도 보여야겠고 고마운 남편의 마음도 걱정이 되지만 솔직한 심정으로는 평생 뵙고 싶지 않아요. 다시 만나야 한다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들었던 과거 때문에 생각만 해도 화가 났다, 눈물이 났다의 반복입니다. 차라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기도 하지만 항상 변명과 남탓을 일삼으며 본인 속내는 숨기는 분위기에 이마저도 효과는 없어 보입니다. 다시 만나면 분명 아무 일이 없었던 듯 행동하실 텐데 전 그동안의 앙금을 그냥 가슴에 묻어야 할까요? 지금 시부모님과의 갈등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결혼하면서 또 다른 가족이 생긴다는 게 어떤지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부터 내가 너의 아버지다. 지금까지 너의 아버지는 친정아버지다. 이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되게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이요? 아니 시아버지가 나 양말 한 짝 사준 적 없는데 왜 갑자기 저분이 나의 아버지라 그러지? 무슨 권리로? 그쵸. 근데 그땐 진짜 심각했어요. 그리고 너무 자연스럽게 자식 취급을 하시는데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한 30몇 년 동안 한 땅에다가 한 곳에다가 뿌리를 내린 나무인데 갑자기 탁 뽑아서 다른 데다가 심어놓고 너 원래 여기 살았어. 뭐 이런 느낌? 저는 되게 낯선데 그분은 제가 아기 때부터 봤던 것 같은 느낌? 이거 뭐지? 뭐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하고 가족의 경계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니까 저는 진짜 계속 남 같은데 저분이 나보고 가족이라는데 주로 책임만 강조해.
그래서 되게 낯설고 힘들고 화나고 뭐 이제 이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은데 김현 선생님도 결혼하면서 그런 충격을 겪지 않았나요? 일단은 나하고 이 사람하고만 잘 살면 된다라고만 생각을 아주 심플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양쪽 집안에 무슨 일이 있거나 갈등이 생기 서로 크로스해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원래 원가족하고도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잘 포장해서 보여주기도 좀 힘든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김현정 선생님은 시댁하고 갈등이 하나도 없어. 굉장히 추상적으로 얘기하잖아. 저는 시댁하고의 갈등보다는 네. 저희 엄마하고의 갈등이 더 많았었죠. 저는. 아, 그리고 우리 엄마가 너무 이렇게 좀 파고드는 느낌이 좀 드는데 저는 독립을 하고 싶고 그리고 남편은 또 그런 게 낯설고 해서 제가 그 둘 사이를 이해시키는 게 좀 필요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더 나쁜 사람이 되니까 오히려 엄마가 남편한테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제가 나쁜 사람이 됨으로써 이게 해결이 좀 되는? 그랬었죠. 그러니까 저는 시부모님은 오히려 엄마가 어렵지. 그러면 이게 반대로 하면 되겠네요. 김현 선생님이 보통 한국의 남편. 네. 그다음에 남편이 며느리면은 아들이 엄마를 하지 말자. 간두자. 여기가 더 맞아. 어떻게 맞아요? 우리 정 PD님 아까 부모하고 자식 간에 독립이 돼야지 결혼을 행복하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하셨죠? 네네. 예, 그러면 결혼하고 부모님이 나와 내 아내한테 막 침범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되게 침범 당하는 기분 들고 기분 나쁘겠죠? 지금 이분은 남편이 네. 괜찮아 안 가도 이렇게 해서 몇 년 동안 안 가신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분이시네요. 그러니까 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남편분도 되게 큰 결심을 했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 이러는 거를 익히 알고 있어서 우리 엄마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견디는 게 고마움을 혹시 좀 아는 분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 엄마한테 학을 떼가지고. 한국 남자는 어머니가 어떻게 해도 잘라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 또 예, 그렇죠. 그래도 이분은 대단하시네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가족이라는 게 뭔가 하는 생각을 이 글을 보면서 다시 해봤는데 네. 이제 자꾸 이제 제 경험에 이제 이입이 되는데 이렇게 결혼하고 시댁에 모이면 5남매니까 한 보통 한 번에 20명 정도 모여요. 근데 이제 그 밥을 우리 형님이랑 나랑 하는 거지, 시어머니랑. 근데 굉장히 힘도 세고 밥도 많이 먹고 그런 남자들은 계속 누워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카가 이렇게 길게 누워있는데 어느 날 너무 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쟤는 왜 누워있지? 쟤는 키도 크고 힘도 세요. 왜 주로 키 크고 힘센 순서대로 누워있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족이 잘 지낸다는 게 꼭 한쪽은 양보하고 참고 이래야 되는 구도가 되는 게 되게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주로 여자가 양보하고 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힘 약하고 키도 덜 큰 여자들이 밥도 조금 먹고 밥도 조금 먹는데 자꾸 양보하래. 맞아요. 예, 술도 안 먹고. 저도 결혼해서는 그게 진짜 좀 화가 났었어요. 왜냐면 명절 때 왜냐면 퇴근하고 와서 뭘 해야 된다던가. 근데 보면 다 텔레비 앞에 남자들은 앉아 있고 뭐 그 고스톱 고스톱은 안 치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우리들은 끊임없이 음식을 해다 줘야 되고 그들은 계속 먹는데 뭐 누구는 밥을 안 먹겠다 누구는 먹겠다 뭐 까다 그냥 주는 대로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화가 났었고 근데 제가 그걸 막 불만을 얘기를 이제 우리 제가 여기서 펠로 할 때 얘기를 막 하니까 한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냥 해. 영혼 없이 해. 그때 약간 말문이 막혔 남자 교수님이죠? 네.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네. 근데 영혼 없이 어차피 해야 되는데 영혼 없이 해야 하라? 그 영혼 없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알아서 이렇게 재산이나 이런 걸 정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충 영혼 없이 맨날 그릇 깨고 뭐 이것저것 엉망진창으로 하니까 잘 안 시키더라고요. 또 그런 또 약간 농담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엉망진창으로는 안 했지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시댁에 가면 영혼 없이
영혼이 근데 영혼은 있는데 솜씨가 없어. 근데 어쨌든 잘 못하는데 큰형님이 너무 책임감 영혼이 강한. 너무 깊이 그러니까 나는 미룰 사람이 있는데 큰며느리는 미룰 사람이 없죠. 없어. 이거 훨씬 더 힘드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큰며느리, 외며느리가 되죠, 정 PD님은? 그렇죠. 그러면? 네. 네. 그 명절 음식을 네. 아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생각 안 해봤죠? 갑자기 말 뭐 더듬고 막 불안해지는데 사람이? 우리 엄마 같이 한다고 했는데. 아니 잠깐만요. 왜 엄마랑 해야 돼? 정 PD님도 해야죠. 저도 해요. 저도 이번 요즘에는 내려갈 때마다 엄마 앞에서 같이 전도 붙이고요. 뭐 심부름도 다 하고요. 제가 얼마나 인본부를해서 하는데요. 그러면 내가 얘기해줄게. 네. 아들이 전을 붙이면 어이구 어이구 이쁜 거 안쓰러운 거. 근데 며느리가 전을 빨리 못 붙이면 아 저건 일도 못해? 넌 왜 이걸 태우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연 주신 분이 네. 지금 우리가 경험한 중에 제일 힘드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시부모님들이 지나친 간섭, 요구, 네. 비난. 게다가 딴 사람도 헐뜯고 네. 이간질, 편가르기, 네. 변명, 남탓. 예. 예. 그리고 이 정도면 사실 굉장히 힘든 네. 시집살이 예, 하셨을 것 같고요. 그렇죠. 뭐 저는 몇 년이 지났어도 이분이 지금 이렇게 마음이 괴롭고 이런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희 엄마 일인데 지금 얘기하면서도 제가 지금 약간 이제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의 시집살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시집살이가 없는 거죠, 우리 엄마에 비해. 근데 엄마를 보면서도 이렇게 느껴지는데 당사자가 되면 이거는 네.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진짜. 네, 뭐 오죽하면 남편분이 네. 이렇게 안 가는 거, 왕래하지 않는 것도 네,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하신 걸로 봐서는 그다음에 이제 저도 뭐 저는 안 했지만 주변에서 많이 봤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뭐랄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저런 가족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 그런 가족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쵸. 근데 항상 제가 이제 느끼는 건데 시부모님 무조건 갑이야. 그 왜 그래? 모든 시부모님은 갑이야. 모든 며느리는 을이야. 그렇죠. 물론 저는 요즘 갑질을 좀 합니다. 이제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뭐 갑질이래봤자 이제. 명절 때 늦게 가고 뭐 이러는 거죠. 그래도 가긴 가시네요. 가죠. 네. 이게 갑질이야. 며느리로서는 최대한 갑질. 뭐 늦게 간다든지.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이제 큰 형님이 많이 일을 하시니까 형님한테 되게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갑질. 뭐 이 정도가 기껏인 것 같아. 예. 근데 이제 지금 이분 정도면 저도 화병이 나고 쓰러지고. 근데 저는 또 이제 화병이 나기보다 화를 내는 스타일이라 네. 사실 저희 시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무지막지한 분은 아니셨는데 네. 저를 좀 한번 엄청 속상하게 한 적이 있어서 편지를 5장 써서 보냈어요. A4 용지 5장. 근데도 꼼짝 안 하셔서 가서 아버님이 이거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혼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시아버지가 남편을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는 차마 날리지 못한 잿더리를 날리시더라고요. 야우. 너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막 식구들이 많이 모인 날인데 막 뭐 나와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이렇게 약간 빠떼로처럼 바닥을 딱 잡고 전 절대로 여기서 꼼짝 못합니다. 그래갖고 예, 저희 시아주머니 막 저를 끌어내고 뭐 이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남편이 들을 수도 있는. 아니, 뭐지? 이렇게 거액을 빌리시면서 저희한테 보증을 세우셨어요. 근데 그걸 이제 계속 갚아주지 않아서 집이 날아가게 생겨서 아주 극단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때는. 하시면 하네요. 베는 게 없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핸드폰도 아니고 거액이면. 그럼요. 거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집값의 3분의 2 정도. 아이고야. 그러면. 예. 그래서 저는 그냥 고1. 네. 그러니까 평소에 뭐 부당한 일을 많이 겪은 건 아닌데 그때는 이제 집이 날아가고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뵈는 게 없었는데 이분은 수시로 뵈는 게 없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서야 이제 약간 좀 이제 약간 마음이 가라앉은 상태인데 자 이제 그다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죄책감.
남편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아 이제는 좀 왕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냥 저는 죄책감이 드는 게 한편 이해도 되지만 죄를 지었을 때 느끼는 게 죄책감이잖아요. 이분이 그렇죠.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실질적인 죄는 지으신 게 없는 것 같은데 그 문화적으로 뭔가 부모님에게 들이받았다? 뭔가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해야 되는 그런 을로서의 역할을 못하면 그게 죄처럼 또 손가락질 당했던 문화가 아직도 좀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무슨 신체적인 아니면 금전적인 손해를 가하진 않으신 것 같은데 이런 게 경험이 없는 것 같아 실질적인 금전 근데 이제 뭔가 좀 도리를 못하는 거에 대한 죄책감? 이런 게 아닐까요? 그냥 한마디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을 하면 좋은 며느리가 돼야지. 그 좋은 며느리는 어쨌든 이제 넙죽 이제 예 물론 예스를 날리는 거죠 계속. 예. 그러니까 지금 좋은 며느리가 아니다. 예. 그다음에 또 이러죠. 그 부모 자식 간에 연을 끊어놨다. 그러니까 뭔가 도리를 못하는 그렇구나. 사람. 예 지금 이제 죄책감. 그렇죠. 며느리 때문에 우리 아들도 안 와. 라든지 그렇죠. 손주도 못 봐.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족 간에 인연을 끊어놓은 며느리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서 못 가고 있는 건데 이제 이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이제 이거는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비난받는 그런 입장이긴 한데 그 사실 사회적인 낙인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너는 어떤 대우를 받든지 얼마나 괴롭든지 상관없이 이제 이런 역할을 해라. 뭐 이제 이런 느낌을 갖는 건데 내 문화의 압력인 것 같고 이렇게 공감은 되지만 화가 나요. 예. 어디에 공감이 되세요? 죄책감 느끼는 그렇죠.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공감하는 것도 화가 나요. 저는. 아 이놈의 이게 왜 그거는 며느리란 단어도 전 싫어요. 한국에는 유전자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게요. 며느리가 사순적인 그다음에 남편이 거지? 좋은 분이잖아요. 네, 다행히도 이렇게. 편을 같이 좀 들어주신다. 좋은 사람이니까 더 미안하죠. 아, 그렇지. 그렇지. 아니 여기 며느리를 제가 네. 녹색창에 넣어서 지식백과를 보니까 뭐 첫 내용이 뭐냐면 며느리의 도리 첫째는 시부모에게 효도해야 하고 집안을 화목하게 이끌어야 한다가 들어있어요. 그 왜 며느리만의 도리일까요? 그 칠거지약 아니에요? 이를 위해서는 남편에 대한 질투를 버려야 하고 아, 칠거지약이야? 뭐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네요. 아들을 낳아야 하고 아, 그런 게 나와요. 한번 좀 둘째는 집안 제사를 받드는 일과 손님 대접에 정성을 다해야 되고 심지어는 그래서 정성을 다하는 게 어느 정도냐면 어린아이가 보채서 젖을 주면 안 된다네요. 와우. 셋째는 밤낮으로 부지런히 바느질, 길쌈, 누에치기, 음식 마련에 힘을 써야 하고 일상의 살림살이에 근검 절약해야 한다.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 아주 그냥 속이 아주 얼굴이 막 고구마 100개를 먹은 것 같은 느낌이실 것 같아요. 아 근데 사실 이게 조선시대의 사고방식이긴 한데 네. 지금 이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죄책감이 다 여기에 뿌리가 있는 거죠. 나 그렇죠. 지금 너무 화가 나. 유전자에 남아있겠죠. 이런 거. 그렇죠. 아니 어떻게 이게 지식백과에 이게 나올 수가 있어. 어머머머 너무 화가 나는데요.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이거 항의해야 되겠어요. 아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내가 괴로움을 느끼는데 왜 꼭 가야 되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지 마세요. 근데 이제 마세요. 이런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애한테 내가 너무 뭐랄까 보여주면 안 되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닌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분명히 계시는데 연락하지 않고 이런 걸 보이면 아이한테 화목한 가정을 못 보여주는 거 아닌가? 뭐 이럴 수 있는데 사실은 그거하고 다릅니다. 아까 김현정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엄마가 시집살이를 그렇게 빡세게 하는 걸 보면 아이 마음이 화가 납니다. 또 억울하고 분하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딸은 결혼하기 싫고 아들은 좀 혼란이 올 것 같고 그렇죠. 예.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예. 그래서 사실 그 대가족에 대해서 아이들은 보지 않으면 별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단다 그러면 아 이렇게 하지 왜 우리 엄마는 할아버지한테 안 가지? 왜 나는 할머니를 못 만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 아이한테는 그냥 엄마가 90% 아빠가 10%이기 때문에 뭐 그냥 이 계시구나 뭐 여기까지지 뭐 왜 안 가지 하고 마음으로부터 의구심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어머니 이분 사연자분께서 부담과 막 억울함과 화를 참으면서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애들도 오히려 부당하거나 자기가 불쾌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고 힘들어서 그냥 참고 또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또 배울 것 같아서 아닌 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저는 남편한테 미안하면 그냥 남편이 가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남편한테 평소에 잘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지. 고맙다고. 고맙다고. 네. 맛있는 거 많이 해주고 네. 고맙다고 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그리고 아이도 이제 예, 저 아이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이가 크면 그래도 엄마 왜 우리는 할머니가 계신데 안 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너 갔다 와. 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왜 생각 기본적으로 안 할 것 같아요. 왜 안 가다 보니 라고 엄마한테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거 약간 과학적 호기심 같은 겁니다. 네. 어 할머니가 있다면 왜 안 가? 그럼 엄마가 어 뭐 아빠랑 다녀와도 돼 이렇게 얘기하든지 뭐 아니 멀리 계셔 이러면 되죠. 예. 그래서 가족 간의 갈등을 아이는 몰라요. 근데 가족 간의 갈등을 아이가 언제 느끼냐면은 엄마가 힘들 때 느낍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 부분에 대해서 편안하게 느끼고 편안하게 얘기하면은 아이는 아무 갈등도 안 느끼고요. 뭐 그 말로 고민하고 죄책감 느끼고 내가 얘한테 잘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이한테 느껴지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어머니가 정리가 되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예, 된다고 제가 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짚으면 될 것 같은데 네. 차라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기도 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너무 단호하신 거 아니에요? 골만 더 깊어지나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네. 허심탄회 이런 거는 저기 친한 친구랑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심리학자고 여기 김여정 선생님이 정신과 의사인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화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 대화는 내가 저 사람 말을 들어줄 준비가 돼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뭔가 얘기했을 때 시어머니가 단 한마디라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 때 하는 거지 지금 써주신 걸로 보면은 본인한테 이유가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남 탓을 하시니까 변명하시고 예. 그리고 사실 분명히 잘못하면 그 다음에는 모른 척 하시고 뭐 이런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왜냐면 지금 다시 가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대하면서 또 전과 똑같은 행동을 하시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관계에서 꼭 시부모가 아니더라도 누가 되게 힘들게 해 그러면은 힘들어해 그리고 잠깐 미워해 근데 그게 조금만 사그라들면 또 금방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아, 내가 뭐 좀 더 잘해보면 좋을 텐데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 아닐까? 뭐 이렇게 했다가 또 이제 굉장히 많이 힘든 일을 당합니다. 아 그런 경우 없으세요? 있죠.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저는 안 그런데.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냥 이상한데 그냥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하고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좀 대략 정해놓으면 안 되나요? 근데요, 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내가 잘하면 뭔가 될 거라는 메시지를 많이 듣고 자라서 뭐가 잘못됐을 때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를 자꾸 나로 귀인을 했던 거지 저 사람이 이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까지는 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너 문제 내 문제가 있고 이게 네 문제가 크면 나는 피해도 된다라는 개념은 없었고 오히려 더 열심히 성심성의껏이 강조됐던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상황이 잘못되면 지금 이분처럼 뭔가 갈등을 자기가 풀어보려고 뭐 이야기를 시도한다던가 근데 지금 이 사연자분의 문제는 오히려 적은 것 같고 상대방이 준비가 안 돼 있고 미성숙하신 부분이라서 자책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분은 그냥 네. 좋은 딸이 돼야 된다는 마음도 꽤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괴로워하시겠죠? 되게 애쓰신 것 같아요. 그동안에. 네.
그러다가 그렇죠. 폭발하셔서 네. 튕겨서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람이 아무리 가족이라 그래도 상대방을 괴롭게 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예. 이거는 부모든 형제든 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뚜렷한 이유 없이 괴롭히는 건 그거는 그냥 고통을 주는 사람일 뿐이고 가족관계는 그 다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한테 엄마 노릇을 잘하는 건 엄마 마음이 편해야 되는 거죠. 네. 정 PD님 동의하시나요? 네. 예, 동의만 하시면 안 되고요. 실천하시면 되고요. 아, 근데 저는 계속 내가 이 분의 남편 내 입장이 됐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라는 게 되게 고민이 많이 되긴 하네요. 저는 이해하는데요. 네. 어쩌면 이 남편분은 둘째 아들이거나 셋째 아들일 수 있어요. 첫째 아. 아들은 아닐 것 같아요. 예. 외아들이나. 그래서 아마 좀 아드님 남편분도 그런 자기 부모님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분이 이렇게 큰 아들인데 그런 경우가 드물게 있는데 네. 그쯤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 내가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이혼하겠구나. 아 그 어떤 정도. 위기감을 느꼈을 때. 왜냐하면 여자는 이 정도 되면 진심으로 남편이랑 헤어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짐을 다 이 고통을 당하면서 사느니 이 사람을 놔줘야겠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남편은 부모님을 못 놓으면 이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 관계를 끊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까지도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이미 남편분이 좋은 분이신 것 같고 네. 이게 우선순위를 정한 것 같아요. 남편 입장에서는. 그래서 굳이 죄책감, 그러니까 죄책감과 남편에 대한 미안함은 그냥 이런 남편과 결혼한 거에 따르는 뭐 어쩔 수 없이 지고 가야 되는 부분. 예, 그건 그렇지만 시부모님까지 지고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됐어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해주신 말씀을 모두 정리해서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두에게 좋은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좋고, 남편도 좋고, 시부모님도 좋고, 예, 이런 해결책은 없고요. 단, 고통스러운 환경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다만 거기서 파생되는 감정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괴롭지 않게 해서 시부모님을 안 볼 수 있고요. 거기서 생기는 죄책감은 할 수 없이 안고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 마음이 편한 것이 남편과 아이를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예, 똑같은 말이죠. 스스로를 위해서 결정을 내리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좋은 것, 그게 곧 우리 가족한테도 좋은 거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시면 됩니다. 안 가셔도 됩니다. 심플하게 얘기하면. 네. 네. 자, 이분 선물 좀 드리죠. 가지 마시고요. 가족분들과 피자 외식하시죠. 아, 네. 예. 남편한테 그냥 미안해. 내가 피자 한판 쏠게. 미안해. 고마워. 저 왜 고맙지가 않죠? 아니, 그냥 그게 뭐 고맙다, 안 고맙다를 떠나서 그냥 그래도 나를 강압적으로 데리고 가거나. 아, 안 고마운 게 아니라 평소에 고맙단 말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남편한테 미안하단 말은 많이 하고. 근데 고맙다가 더 저는 더 좋은 것 맞아요. 네. 미안하면 왠지 내가 깔고 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고맙다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가 되니까. 나는 미안한 건 깔고 들어가지 않고 미안해 그러면서 그래도 네가 해야 되는 일이지 뭐 이런 마음이라. 전 미안한 거가 보다는 그냥 고맙다가 저한테 더 고마워가 더 맞긴 해요. 이 상황에서는 미안하다 고맙다에도 이런 어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사람마다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생각하셔서 단어를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경우는 고맙다가 맞습니다. 네, 네 열심히 재미있게 사시고요. 스스로를 위한 그런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